우리가 일본어를 시작하면서 자주 보는 글자가 있는데요. 바로 단어를 높여주거나 또는 아름답게 꾸며주는 오와 고입니다. 이 오와 고에 대해서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이두 글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와 고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종경어라고 해서 생일인 경우에 오를 붙이면 생신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종경어 또는 겸양어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미카고라고 해서 미화어입니다. 사물에 대한 또 화자에 대한 단어를 미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이 오와 고는 다른 글자이지만 이렇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오를 쓰고 언제 고를 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 같은 경우엔 일본의 고유의 말이죠. 일본어로는 와고라고 하는데요. 와고 같은 경우에는 와가 일본을 뜻하는 한자이기 때문에 일본어. 여기에서 보시면 이름이라는 일본어를 보셨을 때이 한자를 한국어 음이 나는 대로 읽으면 명전이죠. 명전이라고 읽었을 때 우리가 이름이라는 뜻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혀 그런 의미가 떠오르지 않죠. 이런 경우에 바로 일본어식 한자 와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밑에 있는 단어처럼 주소라고 한국어로 읽을 수 있죠. 이 주소라고 읽었을 때 일본어의 거주쇼, 주소라는 뜻을 바로 알수 있는 것. 이렇게 일중국어식 한자 그대로 쓰는 것이 바로 칸고, 중국식 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칙은 일본어식 한자를 썼을 때는 오가 붙습니다. 중국식 한자를 썼을 때는 고가 붙습니다. 라는 법칙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가지, 훈독이라고 하죠. 이것도 어쩌면 일본어식 한자, 중국식 한자의 개념과 비슷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음독 같은 경우에는 중국식 한자 그대로 한국어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음독일 때는 고를 써주고, 훈독이죠. 일본식으로 읽을 때는 오를 붙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여성 언어, 남성 언어라고 써놨어요. 지금은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데요. 무로마츠 시대 이렇게 예전으로 갔을 때는 처음에 오와 고의 차이점은 오는 여성들이 높임말을 쓸 때, 미화어를 쓸때 붙이는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고는 남성이 쓰던 글자였습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이것이 여성어, 남성어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법칙을 말씀드렸지만 항상 모든 단어에 그 법칙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는 항상 있는데요. 오뎅화, 전화라고 한국어로 그대로 읽히니까 중국식 한자이죠. 어쇼그지, 식사, 한국식으로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원래 법칙대로라면 고가 붙어야 되지만 여기에서는 오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예외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중국식 한자에 오가 붙는 경우는 중국식 한자이지만 구체적인 사물을 나타낼 때입니다. 또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도 오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성이 고보다는 오를 많이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단어들이 정착된 경우에는 오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예외가 많기 때문에 규칙성이 좀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 고유의 말, 와고에 고가 붙는 경우는 딱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유끄리 고신세츠니 고모토모 고사카입니다. 또한 오와 고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남성이 쓰는 고와 여성이 쓰던 오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또는 중국식 한자라는 개념이 약해진 경우에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와 고가 붙는 것들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여기에 있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오에만 해당되는 단어들도 있고,
고에만 해당되는 단어들도 있고 중간에 오나 고 모두 쓸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일상적으로 오나 고 어느 쪽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이야기할 때잘 들어보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여성은 고보다 오를 더 많이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가 정착된 경우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히 음식에 붙는 이 오와 고인 경우에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성들이 주방에서 많이 일을 하고 여성들이 음식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음식에 관련된 단어.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는 고보다는 오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네요.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어니크 고기죠? 오야사이 채소, 오히야 찬물, 오쇼유 보시면 음식 또 주방에 사용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죠. 고황 밥 같은 경우에는 오황이 아니라 고황이라고 합니다. 오와 고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예외도 워낙 많고 단어마다 이것을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사용하시면서 오와 고를 사용하는 차이점만 머릿속에 두시고 일본인들이 이야기할 때 드라마를 보면서 아, 저럴 때 오를 붙이는구나, 이럴 때 고를 붙이는구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